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강남구 주민이 직접 지역 정보를 발굴하고 알립니다. 이름하여 강남 홍보 서포터즈인데요. 강남구 구석구석을 찾아 주민의 관심사를 취재하고 알릴 그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남구가 27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구는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구민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줄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5명의 홍보 서포터즈들은 오는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게 홍보의 그 중요성입니다. 그 홍보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도 이번에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게는 강남구를 홍보하고 넓게는 강남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강남구의 이상과 선진화되는 된 모습들을 널리 홍보하고자 선발하여 운영하게 됐습니다. 10명의 구민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강남구 소식지 강남구청 뉴스에 실리게 되며 중앙 및 지역신문의 보도 자료로도 제공됩니다. 옴부즈맨으로 뽑힌 5명은 포털 사이트나 SNS, 유튜브 등에서 생활 속 강남구 관련 불량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 구청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는 효과적인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기사 작성법, SNS 활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구정 홍보에서 벗어나 구민이 직접 우리 구에 자랑할 만한 명소나 이웃의 미담 사례 등을 발굴해 알림으로써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 뉴스 성인아입니다. 빌딩 숲에서 만나는 천년 고찰,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신라시대의 고승 연회국사가 794년 견성사란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로 1498년에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인 설릉을 위해 이 절을 중창하고 봉은사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봉은사 템플스테이는 매월 1회 넷째 주말 토요일에 중학생 이상의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찰 투어, 다도, 바로 공양, 예불, 염주 만들기, 참선, 스님과의 대화, 108배 등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잠시나마 명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봉은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논현동에 위치한 영동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골목골목이 알뜰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제수 음식들이 판매대를 가득 메우고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제수용품을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몰려드는 손님들로 상인의 손놀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 저렴한 가격에 넉넉한 인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영동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설 명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4일 개포이동 문화센터에서 2014년 조세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인 요즘 지출되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절세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이번 조세설명회는 제4권역에 속하는 개포이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조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다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세무상담을 맡아온 이용현 세무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 증여세, 양도세, 재산세 등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 명쾌한 절세 방안을 제시해 구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5일 개회했습니다.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이 서로 반가운 새해 인사를 나누며 회의장에 자리한 가운데 전공석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새해 각오를 알렸습니다. 오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갑오년 구정 및 의사 일정을 위한 예열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강남구의회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등 세 건을 상정했으며 2014년 구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가 6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트롤리버스 문화관광 해설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는 관광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강남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남 구석구석을 누비는 트롤리버스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해설사들은 총 4명으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강남 투어 트롤리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강남 명소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우선 2월 한 달간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운영 기간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야간 민원실의 이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2010년부터 일과 시간 중 구청 방문이 어려워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해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뗄 수 있는 야간 민원실을 매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간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은 무려 14,015건으로 이 중 여권 접수 교부 민원이 11,392건인 81.2%에 달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612건, 인감 증명서 발급 517건, 전화 민원 상담 507건 순으로 뒤를 이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가 2014년을 맞아 5일 프리마 호텔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 관계자와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해 새해 안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보 1번지 강남구로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주민 안보의식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